작업자는 글자가 새겨진 강철 못을 망치로 구부러진 강철 막대기에 내리칩니다. 이렇게 하면 강철 막대기에 부자의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자는 다른 강철 막대를 빨갛게 가열합니다. 그리고 금형을 사용해 강철 막대를 구부려 구슬체의 형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작업자는 양쪽도 구부립니다. 이것은 뒤쪽 이 빈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구슬체가 완벽하게 맞도록 하기 위해 작업자는 미리 말의 구강 크기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작업자는 구슬체를 망치로 구부립니다. 구부러진 곡면이 혀에 더 잘 맞습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연마한 후 양쪽 끝에 강구를 용접할 수 있습니다. 강구는 힌지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는 말의 구슬이 일정한 회전 능력을 갖게 합니다. 기사가 말을 더 잘 지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슬체는 혀 아래에 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해 작업자는 구슬체에 롤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말을 위한 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작업자는 준비된 부품을 이전에 부유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강철 막대와 용접합니다. 이것은 말 굴레의 볼대가 될 것입니다. 볼대는 구슬체와 곡기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작업자는 강철 막대 위에 작은 은구슬을 용접할 것입니다. 볼대를 장식하기 위해 하나의 구슬체에는 두 개의 볼대가 필요합니다. 강구슬 부분과 볼대를 핀으로 고정한 후 조각가는 준비된 수는 조각으로 조각할 것입니다. 도구를 흔들어 톱니 모양의 무늬를 새깁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방심하면 수는 조각은 다시 녹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각된 장식품에 연성 용접제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열하여 볼대에 직접 용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말 굴레를 발견했다. 말의 민감한 부위에 장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말을 다룰 수 있다. 오늘날까지 말 굴레의 금은 장식은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 장식이 있는 말 굴레는 얼마나 비쌀까?